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며 단합을 강조했고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재표 결과 방송사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방송사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입니다. 티몬의 정산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위메프 본사엔 오늘 새벽까지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에선 나스닥 지수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